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페이스북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의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자금 세탁 등 범죄 악용 소지에 대한 방지책이 불투명하다는 이유입니다. 미국 재무당국을 이끌고 있는 1인자의 공식적인 성명은 리브라 프로젝트의 큰 암초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로이터통신과 CNBC 등 미국 주요 매체들은 현지 시간 10일 파월 의장이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페이스북의 리브라 도입은 심각한 우려들이 해소될 때까지 진전될 수 없다며 리브라는 사생활 보호와 돈 세탁, 소비자 보호, 금융 안정성 등 많은 우려를 낳고 있어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특히 현재의 금융 시스템에 디지털 화폐 적용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부정이 아닌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플랫폼에서 적용될 리브라는 다른 차원이란 해석입니다. 그는 리브라는 우리의 규제 체계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는다며 다만 페이스북이 시장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는 만큼 금융혁신의 시도는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리브라 프로젝트를 검토할 워킹그룹을 조직했고 전세계 중앙은행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금융안정감독위원회의 검토 결과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이터는 파월 의장의 이러한 견해는 암호화폐가 마주하는 규제 장벽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자금세탁과 같은 범죄 행각에 쓰이지 않도록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충분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현재로선 페이스북이 FATF의 권고안 이행이 가능할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파월 의장의 의견에 따라 다음 주 연달아 열리는 미국 상원은행위원회 하원금융서비스청문회에서 페이스북은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데이비드 마커스는 청문회를 앞두고 규제당국의 반응을 조사하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